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 공포 마케팅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 이게 참 우리 암환우 분들이 많이 말려들어서 고생하는 부분인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공포 마케팅과 항암 치료.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쪽에는 이 항암제나 방사선에 공포를 조장하는 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항암제는 내 몸을 뭐다 파괴를 시킨다든지 뭐 부작용만 극심하지 항암제로 암이 낫지 않는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암 환자는 항암제 때문에 서서히 뭐 죽어간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방사선 공포, 항암제의 공포. 뭐 심지어는 뭐 거의 뭐 괴담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의사와 제약사 간에 막 검은 거래 때문에 항암제를 즐겨 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거의 대부분 이 공포 마케팅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암제 없이 어떻게 암을 낫게 할수 있는 대체 치료가 없나 뭐 이런 갈등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저는 항상 얘기는 암 치료는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항암 치료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 치료가 표준 치료로서의 자리를 잡는데, 암 치료는 결국 이제 미완성 치료인 거고, 그 현대의학이 암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현대의학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암 치료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서 걸르고 걸르고 정리하고 이래서 50년 이상의 항암 치료의 엑기스가 지금 대학병원에 사고 있는 표준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뭐 그런 연구도 했고 상당한 노력,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70년도 때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생했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암 치료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에는 득과 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득은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얼마나 기여를 할 건가, 또 혹은 완치가 안 돼도 생명 연장을 얼마나 더할수 있을까, 그 다음에 암으로 인한 증세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이득점과 손해, 결국 부작용이죠. 부작용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 또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것을 따져서 이득 쪽이 많으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이득보다는 손해가 더 많으면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아야 됩니다. 그 실제로 우리 환우분들이 그냥 병원 가면 뭐 쳐다도 안 보고 무조건 항암부터 하자고 달려든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겠지만 그 말을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못하지만 그 안에는 이런 기준을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이제 그 종양학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표입니다. 항암 치료는 무조건 계속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치료 중단의 판단의 기준도 있습니다. 항암이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약제 내성이 생기고 부작용이 점점 더 올라가서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가 더 많으면 항암제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근거, 또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암 치료가 예스, 노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 항암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독극물이죠. 그래서 환자가 받는 고통보다 치료 이득이 많다는 판단이 되어야만 항암 치료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의사는 그런 판단 하에서 항암 치료를 권하는데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치료 이득이 더 많다는 근거는 우리가 임상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히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이제 저희인데 이 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항암을 안 하면 어떨까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묻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항암제 안 하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 대안은 없습니다. 바로 이 대안 없는 회피가 최악의 선택입니다. 대안이 있을 때 그 대안과 항암이 어떤 게 더 나을까는 오히려 조금 합리적이죠.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안 없이 도망만 가고 싶습니다. 그거는 최악의 선택이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문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항암 부족의 경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생각을 모으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거듭 얘기 드리지만 항암 치료는 확률 게임이다. 그래서 덕을 볼지 안 볼지 이 항암으로 인해서 내가 항암의 효과가 상당히 뛰어날지 별로 없을지는 사실 부딪혀 봐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통계적인 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괴담 수준의 그런 얘기는 거의 공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사다. 그런 것들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특별히 얘기 드리는 거는 이걸 보시는 암 환호분들은 공포 마케팅의 희생자가 제발 되지 말아라 하는 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에서 공포 마케팅, 항암제 공포 마케팅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